안녕하세요. 푸른사오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요 하얀애 있죠. 요 하얀애가 제 채널의 마스코트이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인 저희 흰둥이에요. 이제 물고기 종류로는 플랜티넘 엘리게이터가라고 하는 그 엘리게이터가의 색소 돌연변인데 색이 많이 흰색이라 제가 흰둥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가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지금 알을 낳았거든요. 지금 다 여기 물고기들이 여러 마리 있잖아요. 지금 다른 애들이 낳은 것도 아니고 흰둥이랑 요 갈색 노멀 애들이 이제 번식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낳은 거예요. 지금 살이 쏙 빠졌거든요. 살이 쏙 빠진 것보다는 알이 쏙 빠진 건데 요 며칠 전에 한 15일? 15일 정도 전부터 그 흰둥이가 원래 굉장히 사나웠던 성격이지만 한동안 좀 되게 얌전하게 지냈었거든요. 행동도 많이 굼뜨고 밥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한 15일 정도 전부터 갑자기 얘가 성격도 예민해지고 밥도 안 먹고 뭐 먹는 것도 없는데 배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원래 굉장히 좀 슬림한 체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직업으로 요 가피실 많이 번식을 하니까 이거 산란한 게 전 증상인데 얘가 알을 낳으려고 그러나? 그래서 좀 한동안 신경을 많이 써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틀 전부터 얘 말고 이제 다른 알 낳은 경력이 있는 애들이 알을 좀 낳더니 오늘은 얘가 알을 낳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알도 건져놨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요거 있죠. 이게 흰둥이가 낳은 알이에요. 지금 다른 애들도 아니고 흰둥이가 낳은 알인데 보면은 좀 그 하얗고 좀 더 큰 알이 있잖아요. 저거는 무정란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색깔 좀 짙고 갈색을 도는 알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유정란이에요. 수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사진을 첨부할 건데 수정이 돼가지고 보면은 안에 치어의 형태가 나와 있거든요. 흰둥이 2세들이 여기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알이 많아 보이잖아요. 물고기 이제 이 가피시 번식 안 해보신 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알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극히 일부예요. 지금 이 엘리게이터 가라 물고기가 어미랑 알을 같이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알 나누면 알이 많으니까 어미를 빼는데 여기는 지금 얘네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수조가 따로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 절반만한 수조를 세팅해 놓고 그 오늘 나온 알들만 건져 가지고 거기다가 옮겨 놓고 요거는 극히 남은 일부예요. 지금 그 옮겨 놓은 알들이 최소 이거 8배 9배거든요 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간 워낙 좋은 먹이들을 많이 먹여서 그런지 뭐가 얻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먹이를 많이 먹여서 그런지 알을 초산치고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그래요. 보면 아직 못 건진 알들도 좀 남아있고 바닥에 보면은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알들 좀 남아있고요. 왔을 때 상태가 개판이었어요. 원래 알 나오면은 나온 거 이제 나오자마자 찍으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보면 이게 쓰던 여과기인데 여과기 보이세요? 이렇게 알이 여과기에도 붙어있고 보면은 여과기 말고 터진 알들이 보이시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알들이 터져 있잖아요. 이 엘리게이터가 덩치가 있는데 좁은 데서 알을 낳았다 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다닐 때마다 알이 터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수컷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킹여강 마냥 얼마나 많이 싸졌겠는지 처음에 왔는데 물 색깔이 진짜 이렇더라고요. 그 막 기름이 둥둥 떠가지고 물 색깔이 이렇고 진짜 물고기 방콧나무 냄새가 진짜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두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물을 한번 싹 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대한 이제 남은 알들 최대한 빼내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듯이 이제 바닥에 쌓였는 애들 마무리하듯이 이제 건져가지고 놔둔 게 저만큼인 거예요. 장난 아닌 거죠. 아무튼 요 며칠 사이에 제가 가아프시 알 낳는 시기라 알을 많이 낳는데 다른 애들 알 낳은 거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 제가 흰둥이에 애착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흰둥이가 나이도 어리거든요. 이제 2살 됐나 3살 됐나 그럴 텐데 원래 엘리게이터가는 더 나이를 먹어야 이제 산란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야생에서 이제 키울 때 그런 조건이고 이제 수조에서 키우고 워낙 이제 관리도 잘하고 조건 잘 맞춰주면은 원래 그 산란할 수 있는 나이가 단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흰둥이 같은 경우는 그게 워낙 잘 된 것 같아요. 진짜 쟤는 전 세계 어느 엘리게이터가도 이렇게 다양하게 먹이고 그렇게 자주 먹이고 신경 쓰고 하는 경우 많이 없을 거예요. 얘가 못 먹어본 게 없어요. 뭐 개불도 먹고 뭐 메추리알도 먹고 막 낙지도 먹고 별의별 걸 다 먹였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 참 뭔가 기분이 묘하네요. 굉장히 애착이 많던 곡인데 사실 요 며칠 제가 영상을 안 올렸는데 좀 이제 우울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해서 이제 안 찍었거든요. 특히 흰둥이 수조를 원래 많이 찍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흰둥이랑 같이 키우던 제가 제일 좋아하던 이제 꼽추라는 애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고 나니까
이제 이수저 안에 꼽추가 안 들어있으니까 막 이렇게 좀 그냥 보고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유튜브 채널 이런 거 들어가 보면은 댓글 같은 게 알람으로 뜨면은 이제 예전 영상이나 이런 거에 꼽추 귀엽다 이런 거나 꼽추 어디 갔나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영상을 올리고 했던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빈자리가 지금도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아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뭐 이제 영상을 즐겁게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도 원래는 영상을 안 올려도 제 채널 덧글이나 이런 거 계속 들어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 유튜브 수익이 얼마가 나왔는지 새로 댓글 달린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거라도 볼 거 아니에요. 보통 자기 채널을 운영하면은. 근데 진짜 한동안 제 채널 정보를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자꾸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요즘 좀 약간 좀 멘탈이 좀 나가 있었는데 희두이가 알라는 거 보니까 좀 막 어떻게 보면 기쁘기도 기쁘고 생각도 많이 들고 아무튼 그래요. 약간 저 강아지 키우다가 한 18년 키우다가 죽었을 때도 그랬던 게 동물 키우다가 죽으면은 그 좋았던 기억보다 그 잠깐의 그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빈자리도 많이 생각나고 이게 쉽게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막 멘탈이 좀 나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 근래 꼽추 때문에 영상을 잘 안 올렸었는데 신성이 알랐고 뭐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 죽는 게 있으면 태어나는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요. 사실 뭐 영상을 찍을 만한 뭐 그런 다양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제 채널 이제 봐주시고 힌둥이 아시던 구독자분들이 아시면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원래 이거 찍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한번 찍어봤어요. 다행히 수정도 잘 돼가지고 한번 열심히 키워보고 힌둥이 알란다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당분간 먹이 관리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긴 물도 지금 더 갈아야 되거든요. 남은 알들도 좀 더 건져내고 이 가아핏이 아래는 독이 있어가지고 원래 여기 백면총사는 비파랑 이런 게 있었는데 얘네가 마태가 갔더라고요. 알을 몇 개 주워 먹었나봐요. 그래서 메롱한 상태라 걔네도 빼놓고 벽면 다 닦고 이제 여각에 다 청소하고 물 한번 싹 갈고 내일부터 이제 아마 먹인 내일이 아니거나 내일 모레 정도부터 줄 것 같은데 비타민제 같은 거 섞어가지고 주면서 열심히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냥 좋은 소식이니까 신중히 아시는 다른 구독자분들도 같이 기뻐하셨으면 해서 영상 찍어봤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른 영상 또 찍을 거 있으면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은 열심히 제가 잘 키워서 다 살려볼게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